예, 앞에 있는 이 나무는 예, 노박 덩굴과의 화살나무석이죠. 화살나무석들은 다 잎이 일단 마주나기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좀 당겨서 보면은 열매가 다섯 개로 갈라져 있어서 예, 오수성이죠, 그죠? 회나무하고 참외나무가 있는데 요 가에 보면은 날개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는 예, 회나무가 되겠습니다. 예. 노박 덩굴과의 화살나무석 예, 회나무였습니다. 예, 이게 바로 오리지널 잣입니다. 이 안에 이제 까면은 이제 잣이 나오는데요. 앞에 있는 이 보나 나무들이 다 잣나무입니다. 예, 잣나무는, 예, 잎이 솔잎이 다섯 개죠, 그죠? 아유, 벌써 끈적끈적 묻었습니다. 예, 잣나무입니다. 와, 이 앞에 해나무 열매가 너무 멋집니다. 와, 그죠? 벌어진 것도 있고, 안 벌어진 것도 있죠, 그죠? 여기에, 안 벌어진 거 있죠? 날개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예. 회나무가 되겠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감탄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나무는, 예, 노박덩굴과 화살나무석으로 잎은 이렇게 마주나기입니다. 예. 너무 멋집니다. 회나무입니다. 와, 이 앞에 있는 식물도, 예, 궁금이입니다. 요즘 한창 궁금이꽃이 피네요. 예, 잎은 어긋나기, 잎이 이렇게 많이 갈라져 있죠. 물가에서 자라는, 예, 겹사냥 꽃알의 궁금이였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예요. 이 나무가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예. 잎이 이렇게 예, 어이. 예, 잎이 이렇게 삼주맥이죠, 그죠? 주맥이 아니라 그 삼주맥인데 이거는 예, 풍계나무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예, 느릅나무인데요. 예. 풍계나무였습니다. 예, 예, 앞에 있는 이 나무는 일단 잎이 이렇게 마주나기죠, 그죠? 예. 예. 잎이 이걸 향을 맡아보면 향이 되게 좋거든요. 예, 운양가에 예, 복엽이죠, 그죠? 이렇게 둘, 넷, 여섯, 한 13장 가까이 되는데요. 예, 황병나무입니다. 예, 나무 수필을 까면 노란색이 나와서 황병나무라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겨울물 건너려고 지금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이 많이 불어났네요. 지금 잠시 휴식하고 있는데요. 여기 일본 이깔나무 사이로 안개가 쫙 낀 게 완전히 몽환적인 분위기입니다. 참 좋죠, 그죠? 예, 비가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긴 하는데 예, 우산 없이도 다닐 수 있습니다. 와, 이 앞에 숲이가 그죠? 녹색이죠, 그죠? 예, 이거 어쩜 녹색인데 단풍기처럼 생겼죠, 그죠? 이렇게 예, 잎은 이렇게 마주나기입니다. 이거 예, 꼬리가 빠졌는데 이게 거치가 별로 없죠? 예, 이거는 예, 청시당 나무입니다. 예, 평지를 지나가지고 지금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예, 이 앞에 보이는 것들이 다 조리떼네요. 예. 능선길을 따라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예. 오른쪽, 왼쪽 거의, 예, 조리떼가 많이 있습니다. 예, 좀 고산에 올라오니까 이 나무가 보이는데요. 예, 잎은 이렇게 어긋나기죠, 그죠? 예. 진달래과의 산앵도나무입니다. 산앵도나무는 네, 키가 좀 작은 감목인데요. 예, 조금 고산에서 자랍니다. 예, 산앵도나무였습니다. 예, 앞에 열매를 열매 잘 보기 힘든데 열매가 하나 있네요. 여기 다행히 예, 이런 모습인데요. 예, 산앵도나무입니다. 예, 좀 고산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잎이 이렇게 어긋나기로 달리죠, 그죠? 좀 작고요. 예, 열매를 좀 작은 열매를 빨간 열매를 볼 수가 있네요. 예, 산앵도나무였습니다. 고산에서 자랍니다. 와, 이 꽃 너무 참 예쁘죠, 그죠? 예, 이거 예. 총포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거 예. 분치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예, 뭐 서들차고 비슷하긴 한데 예. 분치로 일단 동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계속 예, 경사길을 걷고 있는데요. 좀 힘드네요. 예. 예, 옆에 조리떼들이 많이 보이고요. 위에 있는 나무들은 예, 참나무 종류가 신갈나무 같아요. 예, 신갈나무가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예,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예, 미역줄나무. 예. 미역줄나무가 어디 하나 앞길을 막고 있죠. 예, 요거는 앞에 있는 거는 예, 조록사리로 보입니다. 강원도 쪽에 오면은 이렇게 길을 막고 있는 나무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줄기에 이렇게 옴이 오른 것처럼 이렇게 도들도들하죠, 그죠? 이렇게. 이거 예, 이쁜 어긋나기면서 예, 덩굴성 식물인데요. 미역줄나무입니다. 다 이만한 게 다 미역줄나무랍니다. 예, 미역줄나무였습니다. 와, 이 앞에 예, 하얀 꽃이 폈는데요. 이거는
잎 가장자리가 칩이 있죠, 그죠? 예, 요건 잎은 어긋나기인데요. 예, 고려 은근 긴데 흰색이네요. 여러분, 곤돌레 나물 좋아하시죠? 예, 이 곤돌레 나물이 엉겅퀴 꽃으로 펴요. 예, 요거, 예, 고려 은근키 꽃, 예, 흰색입니다. 잎 가장자리가 침처럼 날카롭습니다. 예, 고려 은근키 흰색이었습니다. 와, 여기 고려 은근키 그죠? 두 종류 색깔이 다 있죠, 그죠? 이렇게 분홍빛 색깔하고 또 이렇게 흰색. 어, 이게 바로, 예, 여러분 좋아하시는, 예, 곤돌레 나물, 예, 고려 은근키였습니다. 어, 여기 뒤쪽에도, 오, 큰데 여기 흰색이 되게 많아요. 예, 지금 계속 올라오다가, 예, 이제 능선길을 만났습니다. 예, 정상부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예,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식물은, 예, 이런 종류들이 대부분 분치 종류잖아요. 예, 이렇게 입, 저기 줄기에 날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친구는, 예, 당분치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예, 줄기에 날개가 있는, 예, 당분치였습니다. 와, 이 앞에 있는 꽃은, 예, 바위 구절초인데요. 어, 잎이 너무 많이 갈라져 있죠, 그죠? 어, 이렇게 높은 산에서 볼 수 있는 하얀색 꽃, 예, 잎은 많이 갈라진, 예, 바위 구절초입니다. 이 앞에 있는 이 꽃은, 예, 갯축부쟁이죠, 그죠? 어, 그죠? 총포 표현이 좀 선형으로 긴 형태, 그죠? 이렇게, 예, 갯축부쟁이입니다. 예, 갯축부쟁이 아래로 이렇게 있는 거는, 예, 이거는 석회암 지대에서 바위에 틈에서 자라는, 예, 백리향입니다. 오, 저거 이쁘다. 와, 바위에서 지금 좀 멀리서 찍고 있는데, 위험해서요. 이거, 오, 자수수풀인데, 너무 예쁘죠, 그죠? 아, 좀, 거리가, 예, 저기 절벽이어서 제가 좀 땡겨 찍고 있습니다. 예. 자주선풀입니다. 와, 이 친구도 되게 귀한 친구죠, 그죠? 정나무에 꽃이 조금 폈는데요. 요거, 예, 석회암지대에서 볼 수 있는, 예, 버드나무잎처럼 이렇게 길죠, 그죠? 자병치입니다. 와, 여기 여기가 석병산인데요. 옆에 자병산이 또 따로 있죠, 그죠? 예, 자병산은, 예, 석회암이 그 시멘트 원료로 사용돼서 거의 산이 사라졌습니다. 예, 요거는, 예, 자병치입니다. 와, 이 앞에도, 예, 참배암차적이 꽃이 되게 예쁘죠, 그죠? 암술이 탁 튀어나왔습니다, 이렇게. 예, 석회암 지대에서 볼 수 있는, 예, 참 배암 차적이었습니다. 와, 이 앞에 이 보이는 이 식물들이, 예, 다 석회암 지대에서 자라는 회향목입니다. 예, 회향목이 우리 정월에도 많이 심지만, 예, 실제 이렇게, 예, 석회암 지대 바위 틈에서 많이 자란답니다. 예, 석회암 지대에서 자라는, 예, 회향목이었습니다. 회향목이 잎은 마주나기죠, 이렇게, 그죠? 예, 예, 회향목이었습니다. 와, 이거 완전 절벽인데요. 어, 이 앞에 있는 꽃은, 예, 코스모스처럼 잎이 많이 갈라졌는데 4년까지 친 거죠. 우산살명으로 꽃이 폈는데요. 개해향입니다. 여기도 바위 틈에 개해향이 많이 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잎이 세 개로 갈라진 거는 삼출엽인 거는, 예, 돌양지꽃으로 보입니다. 어, 지금, 예, 정상으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여기, 예, 갯축부쟁이 꽃이 예쁘게 폈고요. 그 다음에, 어, 길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지금 비가 와서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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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드디어, 예, 석병산, 예, 1055m, 예, 도착했습니다. 아, 지금, 예, 안개가 껴가지고 뿌연 형태인데요. 어, 예, 석병산 드디어 도착했답니다. 예, 인증샷 한번 찍어봅니다. 예, 보이는 꽃들은, 예, 갯축부쟁이로 보이네요. 예, 석병산 정상에서, 예, 갯축부쟁이 모습과, 예, 정상석, 예, 소개해드립니다. 1055m입니다. 예, 앞에 있는 이 꽃은, 네, 마키노 국화라고 옛날에는 했었는데요. 지금 강국으로 통합됐습니다. 예, 마키노 국화. 예, 지금은, 예, 강국으로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는 석병산 정상인데요. 어, 어, 여기 귀한 나무를 또 만났습니다. 여기 열매, 그죠? 열매가 이렇게, 요런 형태죠, 그죠? 예, 이렇게 길면은 박달나무, 요런 형태면, 예, 개박달나무죠, 그죠? 잎도 되게 작아요. 그죠? 그리고 개박달나무는 보통, 예, 능선에서 자라는데, 예, 잎이 거의 뭐, 제 손가락 한 마디, 두 마디 가까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께, 요 열매, 그죠? 예, 귀한, 예, 개박달나무를 소개해 드립니다. 개박달나무는 보통 잎이, 제가 보니까, 보통 이렇게 세 장씩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처음에 올라올 때. 여기는 지금 뭐 두 개씩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예, 보통은 세 개씩 이렇게 많이 올라와요, 처음에. 예, 여러분께 석병산 정상에서, 예, 예, 귀한, 예, 개박달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지금 바위 틈에서 꽃이 폈는데요. 이거는
개체가 좀 작아요. 그죠? 예. 돌마타리입니다. 예, 여러분께. 예, 석봉산 정상에서 좀 작지만, 예, 예쁜 돌마타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여기는 석봉산 정상인데요. 이 친구, 예, 그 돌갈매나무입니다. 예, 잎이 이렇게 좀 둥근 상태인데, 하나만 뜯어보면, 예, 이 층맥이 한 4쌍이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요거, 예, 지금 수피가 좀 하얗기도 보이고 하는데요. 예, 요거, 예, 돌갈매나무로 종종해 보겠습니다. 떨어질까봐. 잎은? 예, 어긋나기죠, 그죠? 예. 돌갈매나무였습니다. 예, 이 앞에 있는 거는, 예, 잎이 많이 갈라졌죠, 그죠? 예, 바위 구졸초입니다. 아, 이렇게 석변산 전상 1000m 넘게 오니까, 예, 바위 구졸초를 만날 수 있네요. 아, 제가 좀 멀리서 찍고 있는데요, 요거. 예, 잎이 좀, 요런 형태인데, 잎에, 잎자리에 날개가 있죠, 요거. 예, 사창분치로 동정해 볼게요. 예, 너무 멀어서 제가 좀 멀리서 찍고 있습니다. 예, 사창분치입니다. 예, 정말... 앞에 있는 이 나무는 아주 귀한 나무죠, 그죠? 예, 한 30에서 50cm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예, 두메닭 나무입니다. 오, 이렇게 귀한 나무를 만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두메닭 나무였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는 일단 잎이 마주나기죠, 그죠? 그리고 잎 뒷면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얗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예, 흰개불 나무예요. 예, 빨간색 꽃이 피는 게 이제 홍개불 나무, 흰개불 나무가 있는데, 홍개불 나무는 이제 주맥에만 이렇게 좀 털이 많이 있고요. 집중되어 있고, 이 친구는 전체적으로 하얗죠, 그죠? 예, 요거 바로 아주 귀한, 예, 흰개불 나무랍니다. 예, 이 앞에 지금 줄기에 가시가 엄청나죠, 그죠? 예, 요거는 잎이 보옥으로 달렸는데요. 분홍색 빛으로 상당히 예뻤어요. 제가 6월달에 왔을 때는. 예, 인가목입니다. 열매식인데 열매가 잘 안 보여요. 예. 인가목이었습니다. 와, 이 앞에 지금 어긋나기죠, 그죠? 예, 어긋나기인데, 예, 요거 잎도 작습니다. 그리고 겉 층맥이 한 4쌍 연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 돌갈매나무죠, 그죠? 와,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와, 지금 까맣게 익어가는데요. 땡겨볼게요. 예, 요거, 뭐, 까맣게 익어가는, 예, 귀한, 예, 돌갈매나무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물가에 이렇게 꽃이 예쁘게 폈는데요. 예, 이 꽃은 이제 촛대승마로 보입니다. 예, 9월 가을에 꽃이 피는데요. 요거, 예, 잎은 많이 갈라져 있죠, 그죠? 예, 촛대승마였습니다. 와, 지금 비가 많이 내리는데요. 예, 물도 많이 불어난 것 같아요. 아, 이 앞에 하얀 꽃은, 예, 물가에서 자라는, 예, 산양과의 궁궁이입니다. 요즘, 예, 석병산은 이제 궁궁이 꽃이 상당히 많이 핀 것 같아요. 예, 여러분께 하얀 꽃으로 예쁜, 예, 산양과의 궁궁이를 소개해드렸습니다.